퇴임할 의향이 있습니까? 글쎄요. 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념관장의 인선은 적법하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거쳐서, 맞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추천되었고 네, 내가 그 절차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거예요. 실장님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네, 그러면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70% 가까이가 임명 철회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해임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임? 글쎄요, 그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영석 독립관장에 대해서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도가 나와야지 해임의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는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인선은 적법하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거쳐서, 맞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추천되었고 네, 내가 그 절차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거예요. 많은 실장님, 1순위 후보자로 실장님, 추천되었기 때문에 실장님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어제 국회에서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관장의 답변이 옳다고 보시냐고요? 글쎄요. 뭐 저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된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은 거기 계시는 거고요. 독립기념관장님이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려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뭐 그 우리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가를 제일 먼저 보고요. 저도 그렇게 전문성을 믿고 싶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성이 있고 우리 사회의 있다고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사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 잠깐만요 실장님. 예.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45년 광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양성으로 저희가 존중해도 되는 겁니까? 어저께 그 김영석 독립 기념관장의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관장 자격으로 무슨 긴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이게 답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 뭐 무슨 정책실장이든 뭐 산업부 장관이든 뭐 이런 사람이랑 또 모르겠습니다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네.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이 적절하냐고 보시냐고요. 그 답변을 이렇게 못하십니까? 어저께 그 회의장에서의 김영석 관장의 답변 태도 맥락을 묻지 않았습니다. 맥락을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적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추가 질의 때 다시 답변 주십시오. 자, 이분께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 받았는데 5억 원가량의 부당 수령하셨죠? 알고 계시죠? 뭐 내용을 파악해본 바가 있습니다. 예. 파악해본 바 있으시죠? 네네. 왜? 인사검증을 하셨을 테니까. 맞죠? 네네네. 예.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내역도 보고를 받으셨겠고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벌금형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가 실장님, 않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거 묻지 않았어요. 네. 검증에 대한 보고서를 그 당시에 받으셨냐고요. 인사검증 과정에 있을 때 비서실장, 이 사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비서실장으로서 법무부에서 1차 검증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하잖아요. 그럼 비서실장으로서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 인사검증에 대한 보고 받으셨냐고요. 보훈부 장관이 단수로 추천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 단수를 추천했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다. 맞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의 인사 추천 과정이 어떤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아니면 받았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벌금형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건 저도 압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인사검증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세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부당 수령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을 테고요. 아, 이게 제가 뭐 엄청난 양의 인사검증을 매일매일 형광펜을 치면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확인을 실장님,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단수로 추천받으셨다면서요. 예, 예, 예. 한 사람 받으셨는데 그 기억이 안 납니까? 그게 이제 뭐 검증 내역에 대해서 뭐 장문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 기억을 되살리려면 예. 자료가 하나 필요합니다. 예, 뭐냐? 예.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근데 이 질문서를 후보자들이 빼곡하게 적습니다. 자기 인적사항부터 해서 여러 질문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정책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냐. 뭐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서 비판이 예상되는 언론이나 개인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부나 이런 정도의 검증 그 질문들은 있는데 이 질문서를 아마 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 검증 질문서까지 일일이 제가 그 보고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일이 그 뭐 뭘 전달 주신 거예요? 그 종합 아니 이건 뭐 관련된 제가 참고하려면 일일이 내용인데요. 알지 못한다. 그럼 그 뭘 보고 받으셨어요? 이거 아니, 아주 기본적인 보고 자료인데. 자기 검증 질문서는 검증 과정에서 그 검증 작업을 한 사람들이 받아봤겠죠. 그러나 저에게 전달되는 보고서는 최종적인 검증 판단 결과만 제가 보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자기검증 질문서의 답변을 후보자가 다 썼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직기관 등등에서 검증을 했을 테니까요. 맞지요? 뭐 그렇게 봐야 됐겠죠. 되겠죠. 예. 아니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고 있어야 맞습니다. 뭐 모든 인사가 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질문서에 대해서 이걸 보시면 실장님도 그 내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기억하실 거고 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공직 인선과 관련해서 자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공직 기념 독립 기념관장은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검증의 어떤 수준과 어떤 내용들도 일반 공직자 장차관 임명할 때 사전 검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식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양식이 이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까? 다른 양식으로 검증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받은 최종적인 검증 보고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까지 요청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서실장님께서 최종 보고받으신 그거를 저희도 보여주실까요? 글쎄요. 그런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써내셨을 후보자가 쓴 그 질의 내용서를 보여달라. 그 개인정보 관련된 건 다 지우고 제가 요청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지 아니면 비서실장님께서 한 장짜리로 요약본으로 받으신 것을 보고해 주시는지. 그것은 대통령님이 최종적인 인사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네, 고민정 의원님, 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님.